있습니다. 자, 25번 고등학교 1학년 집합파트, 그리고 그 다음에 부등식이 나오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연습했죠. 부등식 나오면 수직선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 됐나요? 이 두 가지 포인트 두고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 집합이 있습니다. 집합 표시는 생략할 때 A라는 놈이 밑이 X야. 밑이 미지수다. 밑이 미지수면 좀 한 테포 조금 고민하라고 있었지 우리 친구들. 오케이. 밑이 X로 같은데 미지수야. 근데 이 X가 0보다 크대. 오케이. 다음 B. B는 지금 X제곱 AX 플러스 B가 0과 작거나 같다. 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뭐라고 해서 집합 A고 B. 그럼 교집합일 때 둘 중에 하나가 튀어나왔지. 그러면 작은 놈이 튀어나온다고 했지, 우리 친구들 교집합일 때는. 그래서 이 A가 그렇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지. 그래서 수직선 나타내면 그렇지, A라는 놈이 있으면 B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 한다고 했었지. 그래, 안 그래? 벤다이어그램으로 의자면 이렇게 B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지. 물론 서로 같아도 됩니다. 오케이,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네. 왜 수직선을 그렸을까? 그래. 왜냐면 부등식이니까 벤다이어그램보다 수직선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겠구나. 이런 센스 에센스도 필요한 거지. 됐나요? 그때 문제는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맥스. 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A부터 구합시다. 이 A집합의 범위를 구하는 게 서술형 평가야. 서술형 평가. 모든 8종 교과서의 중단은 마무리 서술형 문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나와요. 미지수일 때 조심하라고 했지? X가 0보다 크니까 세 가지 형태. 몇 가지 형태? 세 가지. X가 2일 때, 그렇지? 그리고 X가 0과 1 사이일 때. 그냥 미지 X니까 X가 1보다 클 때. 이 미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고 했죠. 이것은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오케이? 그럼 X가 1 대 1로 합시다. 1. 0과 큰 게 1. 밑이 1이면 무조건 성립한다고 했지. 왜? 1이고 2니까 등호가 있네, 우리 친구들. 그렇지. 밑이 1이면 지수가 100이든 만이든 1이잖아. 등호가 있으니까 X는 1이 성립되네. 성립. X는 1이 들어가. 그 다음에 이거지. 밑이 0과 1 사이는 감소함수니까, 그렇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2x-2의 제곱,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5-x. 그러면 2x제곱-8x+8. 그렇지? 5-x. 그러면 2x제곱-7x+3. 은 이렇게 되지. 인수분해가 상큼하게 돼도 친구들 마삼마일 이렇게 되네. 그러면 x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면 수직선을 최대한 활용하여라. 수직선을 최대한 활용하여라. 2분의 1 3.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무슨 범위에서 사장님들 0과 1 사이잖아. x가 0과 1사이. 그러면 공통된 범위는 여기지. 0과 2분의 1 사이가 되겠다. 그래서 지울게요. 이거 됐나? 그러면 0과 2분의 1 사이가 되는 거지. 범위가. A집합의 범위가.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0과 2분의 1 사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 1보다 큰,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했죠?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니까 이놈은 2분의 1과 3 사이가 되겠지. X는 죄송합니다. 2분의 1과 3 사이가 되겠어. 그럼 수직선을 최대한 활용하여라. 2분의 1과 당연하지? 반대니까 오므리니까. 아하. 3 사이. 근데 X가 무슨 조건일 때?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다. 그럼 공통된 범위는 그렇지. 1과, 그렇지? 3 사이가 되겠다. 3은 검은 점이니까 등호 들어가고. 그러면 1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다 적어놓을까? 이렇게. 그러면 A집합의 범위는 이것과 이거죠. 오늘 수직선 입구에 그리자. A집합, 0과 2분의 1, 0. 2분의 1, 검은 점. 이렇게 되고, 이게 A. 또 A 또 뭐 있어? 1과 3. 1 들어가죠?
됐나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 B는 우리 친구들 A를 감싸고 있어야 되니까 B는 이렇게 돼야 돼 최소한 그냥 감싸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이 B의 한 그는 알파 한 그는 베타라고 할까 우리 친구들? 오케이? 이놈을 그치? X-알파 X-베타라고 꾸밀 수 있죠. 고등학교 1학년 거. 그러면 자아가 같으니까 알파와 베타 사이잖아. 됐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두 번째 중요한 거, 이 알파는 최소한 그렇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왼쪽에 있어야 0보다. 그리고 이 베타는 베타도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최소한. 이 범위 체크 꼼꼼히 하시고. 오케이. 이제 끝났다.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자. 그럼 A 플러스 B니까 X나 몇을 대비해? 2를 대비해야겠다. X나 몇을 대비해? 1.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그렇지 X는 1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와 같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거 좀 안 이쁘니까 마이너스 뺄게. 알파 마이너스 1 이놈도 마이너스 뺄게. 베타 마이너스 1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뺄게. 플러스 똑같잖아. 그럼 A 플러스 B는 그렇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2 하나니까 빼기 1. 됐습니까? 이놈의 최대값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의 정체는 알파가 0보다 작더라. 그럼 알파 마이너스 1은 양근에 빼기 1 해줘야 되지? 그래서 빼기 1. 됐습니까? 베타 마이너스 1, 양근에 빼기 1. 베타 마이너스 1은 2보다 크다 같더라. 2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빼기 1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2 빼기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답은 몇이라고? 마이너스 3. 근데 좀 센스적으로 풀까? 뭐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센스적으로 풀자. 봐봐. 이 P가 A를 덮어야 되니까 이렇게 덮어도 되고, 이렇게 덮어도 되지. 그럼 최소한, 그렇지? 최소한 어디야? 이렇게 덮어야 되겠지? 그래, 그래. 여긴 딱 정해졌잖아. 그래, 그래. 이게 0과 한 근이 0, 한 근이 3이 되는 거지. 한 근이 0, 한 근이 3. 그럼 두 분해하고 3이니까 A는 근각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고 두 분해고 0 곱하기 3이니까 0이니까 B는 0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0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센스적으로 풀어도 돼. 오케이? 저도 넓은데 값이 무한정이지. 여기 경계선이 답이 되겠지. 뭐 이런 센스도 필요한데 뭐 럭셔리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집합 A의 범위를 구하는 게 서술형 평가예요.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 미치 미지수일 때 x, 그럼 x가 1일 때, x가 0과 1 사이일 때, 뭐 이 x가 미치 1보다 클 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범위 구하는 거 아주 뽕따이 중요합니다.